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적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 그리고 김민석 민주당 서울 영등포 을 당선인과 함께 총선 이후 전국을 짚어봅니다. 4월 12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어제 이 총선 참패 결과를 받아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쇄신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 참모진들이 먼저 집단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이 대통령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등 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전원이 사의 의사를 사의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의 수리 여부와 이 시기 등을 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국정 운영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전원 교체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도 시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 입장 표명이 야당과 이 소통할 의지를 밝힌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 이 대통령실 측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좀 야당과의 소통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면서 국민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당을 대표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과 100여일 만에 사퇴한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책임론에는 일단 좀 선을 그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과의 공동 책임에 관해선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향후에 좀 특별한 계획을 자신이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이야기한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를 계속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여지를 남기기는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이어서 장동혁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또 비대위원들이 잇따라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여당이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지켜내는데 그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쓴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뭐 중진 안철수, 나경원 의원 같은 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터져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즉시 좀 전환을 하고 당정 관계를 좀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를 좀 완전히 바꾸고 의정 갈등을 특히 좀 조속히 해결을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국민 마음을 읽지를 못했다면서 대화와 이 타협의 물꼬를 트는데 앞장서겠다면서 국민 눈높이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이 국민의힘에선 자성의 목소리를 낸 중진 의원만 모두 7명이나 됐습니다.
압승을 한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라 이런 요구가 나왔죠? 네.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총리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를 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위기에 여야가 좀 힘을 함께 모으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원내 제3당에 오르게 된 조국혁신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즉시 좀 공세를 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선 특검이나 기다려라고 하면서 좀 날을 세웠고요. 고가 수입품에 이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서 좀 즉각 소환을 하라고 검찰에 좀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녹색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내 정당이 되니까 심상정 의원이 정계 은퇴 선언했다고요. 네, 이 심상정 의원이 오랫동안 이 진보 정당의 중심에서 있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 이번에 심상정 의원은 경기 고양갑에서 5선에 도전을 했는데요. 결국 이 실패를 했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녹색 정의당도 이번에 한 석도 못 얻으면서 창당 12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좀 밀려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심 의원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앞으로 이 녹색 정의당의 미래 정치를 좀 성원을 해달라 이렇게 좀 호소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동결이 우세하다고요? 네.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가 이번에도 동결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시장의 관심은 우리도 언제 좀 금리를 내릴 것인지 그 시기일 건데요. 올해 6월쯤으로 좀 예상이 되는 미국 금리 인하가 먼저 있어야 사실상 우리도 좀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좀 미국 금리 인하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좀 웃돌면서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좀 전망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좀 간밤에 반전이 또 있었는데요. 미국의 생산자,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가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2%로 이 점진적으로 좀 복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언을 해서 일단 금리 인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극단적인 전망은 좀 잦아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룻밤새도 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오늘 일단 우리의 기준금리는 좀 동결의 무게가 실리지만 앞으로 우리 금리가 좀 어떻게 움직일지 미국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열어서 특히 군사 부문에서 협력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합의를 했다고요? 네, 이번 좀 미일 정상회담을 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 같은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좀 더 밀착을 한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양국의 군사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주일 미군의 구조를 좀 재편해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방위 가능성을 좀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양국이 미사일 같은 이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의체도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이 지금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일방적인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양국이 해서 중국 견제 입장을 양국이 좀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죠. 네, 이 중국인 특히 뭐 해양 영유권 문제에서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국과 일본의 밀착 또 한쪽에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결속까지 이렇게 좀 두 선명한 구도가 되면 결국에는 이 신냉전 체제가 조금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때마침 지금 중국은 시 주석의 최측근인 자오로지 이 중국 상무위원장을 북한으로 보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좀 이 선명해지는 이런 신냉전 구도에서 우리 외교의 이 방향,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제
경기도 파주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남성 2명, 여성 2명입니다. 이들이 이 호텔을 찾은 건 지난 8일이었습니다. 남성 2명이 먼저 호텔 방을 잡았고 몇 시간 뒤에 여성 2명이 차례로 왔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초대 연락을 받고 이곳을 찾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 여성 중에서 이 한 명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이 호텔에 출동을 하니까 남성 두 명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서 숨졌습니다. 이 숨진 두 여성은 발견 당시에 손이 묶인 채로 호텔방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은 여성들이 발견 하루 전에 살해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흉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계획범죄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 투수가 네 번째 도전 만에 국내 복귀 후 드디어 첫 승리를 했다고요? 네, 이 그동안 세 경기에서 2패를 기록을 해서 대체 팬들이 좀 첫 승을 언제 하나 많이 기다렸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네 번째 도전 만에 국내 복귀 후 첫 승리를 신고를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피안타는 단 한 개만 내줬고 탈삼진은 8개, 볼넷은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화는 이번 승리로 5연패에 늪에서 결국 탈출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정화 기자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조금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24도로 예상되고요. 내일은 27도로 더 뛰어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지역 덥게 느껴지기까지 하면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크게 나니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히려 어제보다 약간 내려가서 서울이 현재 12.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전국적으로 높은 구름이 가끔 드문드문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5mm 정도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해와 동해, 제주 해상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특히 오늘 밤부터 서해상의 안개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전망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안개 낀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호남과 경남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이 많으니까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다른 곳은 괜찮은데요. 인천과 경기 남부지역 오전 한때 나쁨 단계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2.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서울 시내 교통량은 극심한 편은 아닌데요.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속도 더딥니다. 지나서 새마을 부근으로는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냉정분기점 부근 3차로에 화물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석임의 나들목부터 더 밀리고요. 또 이 구간 짙은 안개까지 껴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속도 주춤합니다. 비봉에서도 속도 내려가고요. 해미 부근 2차로에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서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 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문학일대와 또 안현분기점부터 6km가량 속도 내려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원에서 속도 더디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강일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승합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같은 방향 경기 서쪽에서는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조남에서 수암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구리부터 상일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이번 총선 당선인 중 가장 주목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긴급 투입된 인물이 아니라 재수생 지역 토박이가 승리한 곳입니다. 서울 도봉갑은
고 김근태 전 의원이 3선, 그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3선을 한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뉴타운 바람 속 서울 지역을 휩쓸 당시 신지호 의원이 당선됐을 뿐 1992년부터 2020년까지 8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7번을 이겼던 국민의힘으로선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이번 총선 서울 도봉갑에서 민주당 안기령 후보를 누른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김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이 만삭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기가 네. 복덩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천신만고 끝 국회의원 당선과 곧 태어날 아기. 기쁨이 두 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선거 과정에서 아무래도 아내가 만삭이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좀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피로나 어떤 지금까지 받았던 힘든 같은 것들이 이제 보상받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 선거에서의 승리만 가지고 기쁨을 만끽하기에는 지금 당 상황이 워낙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오히려 좀 뒤로 물러나갔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우리 당이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앞서가지고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뒤 어제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거의 한 48시간, 한 50시간 넘게 계속 못 자고 있었습니다. 네네. 밤새 개표 결과를 좀 지켜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랑 똑같이 아침에 감사 인사를 지하철역에서 드렸고요. 오전 오후 내내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인터뷰에 응하면서 거의 쉴 새 없이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엔 쓰러지셨을 거예요. 모든 걸 쏟아놓은 뒤에 찾아온 휴식의 달콤함 뭐 이런 걸 겁니다. 네, 뭐 좋은 꿈 꿨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머리 대고 거의 자버리고 깨버려서 네, 정말 다 소진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출구조사에서 안기령 후보가 52.4%, 김재섭 후보가 45.5%로 예측됐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이내긴 합니다만 그때 좀 약간 놀랐거나 되게 마음이 초조했을 텐데 기분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습니까? 예, 이제 지옥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느낌인데, 네. 그 전에도 사실은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뭐 좋은 결과물은 아니었었거든요. 네네. 대부분 오차범위 내에서 제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결과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담담했지만은 제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것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주셨던 반응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길 수 있다라는. 안에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지표와 바닥에서 올라나오는 민심 간의 괴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했거든요. 같이 네네. 선거를 치러봤던 다선 뭐 구시의원들도 뭐 우리 동네에서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출구조사를 보고는 굉장히 초조했던 것이 맞습니다. 네, 민주당 텃밭에서 16년 만에 승리 거뒀습니다. 특히 거센 정권 심판론 바람 뚫고 이른바 서울 동북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당선됐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그냥 제 진심을 최대한 국민들께 많이 전달하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도봉구의 토박이이기도 하고 이 4년간 또 정치인으로서 도봉구 주민들과 만났었거든요. 네네. 그 가운데서 저는 뭐 정쟁이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될 때 했지만 주로 도봉구 내에서는 그냥 도봉구의 민생을 챙기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봉구 주민들께서 그런 걸 알아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도봉구에서 연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옆집 사니까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1차원적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주민으로 살았던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리고 유권자로 살았던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권자의 불편함과 유권자가 겪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풍성한 그리고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에 대한 관점으로 승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호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는 연구의 힘은 그래서 지리적으로 같은 동네다라는 것보다는 유권자로서 그리고 도봉구 주민으로서 살아온 오랜 시간 덕분에 정책에 대한 이해, 도봉구에 대한 이해가 아주 좋았다. 이런 것들이 도봉구 주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 당선인이 1987년 6월생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만으로 이제 36살입니다. 곧 37이 되고요, 만으로. 예, 자,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도봉에서 등하교하고 도봉에서 출퇴근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아기가 태어나면 4대째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당선인의 할아버지부터 사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이 도봉구는 아닙니다. 예. 뭐 이분들 다른 데 계시다가 정착을 하셨군요. 예, 정착을 하시고 이제 재작년에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이 저희가 이제 2대가 살고 있었죠. 저희 어머니, 부모님 그리고 네. 일가 친척들과 제가 2대가 살다가 이제는 올해 이번 달에 제 딸이 태어나면 3대가 현재 살아가는 것이고 네. 저희 할아버지 조부 때까지 올라가면 4대가 되는 살아가게 거고요.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도봉에서 등하교하고 도봉에서 출퇴근한 유일한 후보다. 도봉이 네. 뭘 원하는지 바닥부터 깨고 있다. 대표적인 네. 공약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출퇴근 등하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네. 제가 진짜 도봉구에서 출퇴근 등하교를 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봉구에는 기본적으로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공장이 많고 일자리가 많아서 도봉구 내에서도 출퇴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되게 강남, 뭐 판교 내지는 광화문 이렇게 먼 길을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도봉구 갑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이 3개밖에 없는데 한 개는 뭐 많이 쓰이지 않는 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2개의 역으로 다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진접으로부터 오는 1호선, 4호선이 매일매일 지옥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먼 길을 가야 되고요. 네. 이게 제가 겪었던 큰 불편함이었고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1번은 당연히 교통문제 해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교통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지하철 노선을 새로 뚫는다, 지하철역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자칫 헛대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히 2028년 GTX 신호선이 네. 저희 도봉구 내에 있는 창동역을 통과하게 되고요. 네. 그 도봉구 내에 있는 창동역을 통과하게 됐을 때에 그 GTX 신호선 고속철도 노선을 활용해가지고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같은 노선을 쓰게 되는 SRT와 KTX를 창동역까지 그러니까 도봉구까지 끌고 오게 되면 지금에 있는 교통 문제들을 상당 부분 많이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검토를 실제로 잘 해서 가능성들을 충분히 타진했고 그 1번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네네. 인스타 팔로워 중에 초중고생 3,000명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네, 된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이랑도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고 이러다가 이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을 저한테 뭐 팔로우를 하고 뭐 말을 걸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그냥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궁금해했던 점들을 서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뭐 좀 가깝게 지냈는데 그것이 저희 도봉구 내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사이에 밈처럼 그러니까 문화처럼 돼버려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저를 팔로우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많은 팔로우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맞상대 안기령 후보, 차은 후보보다 이재명 대표가 이상형에 가깝다고 말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주목을 받았는데 주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아무래도 공천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도봉구를 너무 우습게 봤다라는 생각을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뭐 앞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는 민주당 내에서도 김근태라고 하는 큰 인물이 정치를 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불리기보다는 민주당에서도 큰 인물들이 왔기 때문에 도봉구 주민들께서도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여기는 좋은 지역이고 우리가 계속 이겼던 지경이니까 뭐 그냥 편하게 내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지점을 바로 도봉구 주민들께서 선거로서 증명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전략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견지에서 보면 도봉갑은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김재섭 당선인이 지난 4년 지역구 다져온 과정, 지역 밀착형으로요. 그다음 선거 과정에서의 지역 맞춤형 전략. 전 뭐 학교 인조잔디 공약 이런 것도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걸 그 선거 교과서에 좀 포함시켜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저는
이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 진심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어떻게 하면 제가 닿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으시는 도봉구 주민들께 저를 알리고 저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공약이 나올 수 있게 된 이 배경도 그런 맥락인데, 저는 왜 그 각 정당이 현수막을 지역에 많이 걸지 않습니까?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내려온 걸 걸지 않고 항상 지역 주민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걸었거든요. 중요한 위치에 대부분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번화가에 그 현수막을 많이 거는데, 그냥 양당이 싸우는 정책 현수막, 정치 현수막은 기분만 나쁘고 그 당을 지지하게 되는 계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도봉구에서 내지는 서울시에서 좋은 정책이 있고 도봉구 주민들이 좀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 현수막의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아마 네. 그런 것들을 주민들께서 알아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개인 번호를 현수막에 올려놓기도 했거든요. 민원을 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그 전화번호로 온 민원들을 제가 직접 처리했고, 그 민원들을 모아서 이번 제 정책들로 내놓았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 호응도도 높아졌던 것 같고요. 잔디 문제도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에게도 좋은 정책들을 주고 싶었고,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 형 학교에 잔디 좀 깔아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잔디를 깔 수 있겠구나, 예산 요만큼 들겠구나, 나름의 검토를 충분히 한 뒤에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네. 자, 이른바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천신정,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런 소장 개혁파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21대 국회를 보면 이런 젊은 의원들이 독자적 목소리, 자기 목소리 내기보다는 당 지도부 눈치만 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선 젊은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대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대개 이제 지난 초선 의원들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오히려 3선, 4선 구태 정치인 같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져온 말하자면 후폭풍이었다고 생각하는데,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 선거보다도 더 안 좋았던 선거였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온 초선 의원들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선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지역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선거의 바람과 상관없이 되는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초선들의 정치의 유인 동기는 공천을 잘 받는 것이고, 그 공천을 잘 받는 것은 결국에는 민심과 괴리된 내용으로 갈 수밖에 좀 없다고 보거든요. 당내 권력 투쟁에만 몰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심과 괴리된 이야기들 초선 의원들이 더 많이 했다고 보는데, 네. 저는 강북구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사람으로서 오히려 당권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정치에 매몰되기보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는 것이 저의 유인 동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당내에 있는 여러 뭐 눈치보기라든지 줄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강북구 유일의 당선자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 그 입지를 주신 국민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쇄신적이고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관련된 얘기인데요. 민심의 회초리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총선 민심을 봐도 민생을 좀 더 촘촘히 챙기라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고요. 동시에 여당을 향해선 대통령실과의 건전한 관계, 할 말하는 관계를 주문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관해서 어떤 점을 좀 강조하실 생각이세요? 지금까지 우리 여당이라고 하는 위치가 대통령실과 너무 발을 맞추었지,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긴장관계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에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당이라고 하는 것의 1책무는 대통령실과의 협조보다는 오히려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때로는 행정부를 이끌 수 있을 만큼의 주도권과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우리 여당은 너무 정부와 대통령실의 종속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여당
대통령이 오히려 정부와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또 정부와 협력할 것도 협력하면서 야당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진 그런 여당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정부 여당 앞에 각종 특검법으로 압박해올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도 국정 기조를 이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전환을 더 합리적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네. 국민들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부 여당이 너무 통감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야당에게 많은 의석수를 지금 주었습니다. 그거는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야당과 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메시지인 것이고 그 가운데서 또 국정운영을 이끌어야 되는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을 만나야지만이 민생을 챙길 수 있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당연히 만나야 되고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여당의 새 지도체제가 들어서야 할 겁니다. 각각 5선, 4선에 성공한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어떤 인물이 여당을 앞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제가 진지하게 해본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정부의 국정기조를 바꾸게 할 만큼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또 동시에 여당으로서 가져야 되는 안정성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춰야 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쇄신과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그런 뭐 유능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인물이 될지는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각과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특검법은 사실은 그냥 사적 복수처럼 저한테는 들렸고요.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요청은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 과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 결과를 매일매일 브리핑한다는 것은 과거 지금 형사소송법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그런 조항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다 특검법으로 가져오게 되면 모든 위정자들은 사실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특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는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전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거 해소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조항 몇 개를 바꾸고 방향성 몇 개를 좀 논의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증원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했고요. 지금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 2,000명이라고 하는 수를 못 받고 나서 타협의 공간들을 자꾸 좁히는 것은 양쪽이 전부 다 강대강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이 나타나는 의료 공백은 고스란히 저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그 저희가 타협할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는 뭐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대로 뭐 유예라든지 아니면은 점진적 증원이라든지 하는 유연성을 좀 발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개원하면 이 일은 가장 먼저 해야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까? 뭐 1호 법안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일단 도봉구 주민들께 보답하는 일들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도봉구가 한 30년 정도 크게 발전하는 상태에서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또다시 저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도봉구가 더 낙후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호 법안 이런 것보다도 일단 저는 저를 선택해준 도봉구 주민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도봉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특히 교통 문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시간 딱 30초 남았는데요. 김재섭은 한마디로 이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렇게 남고 싶으면 한 줄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신 있는 도봉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족절의 정격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국민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검색해 주십시오. 환자 맞춤형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받는 순서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 주십시오.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하는 것이 응급실의 원칙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의 김희주 활동가라고 합니다. 저는 쓰레기산 다큐멘터리를 보며 일상 속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데요. 그 후에 제로웨이스트 생활을 시작하면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활동하고 싶어 와이퍼스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국내 최초 다회용고 급수대 같은 경우도 마라톤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마라톤을 하시다가 그런 일회용컵 쓰레기 문제를 그런 심각성을 발견을 하시고 저희 와이퍼스에 제안을 해주셨어요. 함께 이런 일회용컵 쓰레기를 줄였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 일회용컵을 없애는 다회용고 급수대 활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 같은 경우에도 박원분들께서 일상 속 쓰레기 문제를 발견을 해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지 또 내 실천이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곤 하는데요. 저희는 한 명의 완벽한 실천보다 노력하는 여럿의 힘을 믿습니다. 텀블러 사용 등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환경을 위한 첫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환경활동을 하며 지치실 때 언제든 와이퍼스의 문을 두드려 다건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58분 날씨. 현재 남부지방에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오전까지 남부지방의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외에도 인천과 경기 서해안 등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공항, 사천공항 등에서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항공기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용우님의 시 명상해 보면 작은 배를 타고 어느 나라에 도착하는데 아기 미소, 바닷소리 그리고 봄아침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상쾌한 봄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내려갔는데요. 서울은 현재 12도대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전주 24도, 대구 2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은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부 지역 가벼운 더위가 느껴지겠고요. 내일은 서울도 덥겠습니다. 서울 27도.
13도 등 20도에서 28도의 낮 기온이 되겠고 내일 아침 서울 13도 등 8도에서 14도로 아침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 옷차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5mm 정도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와 동해, 제주 해상에 짙은 바다 안개가 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오늘 다른 곳은 괜찮은데 인천과 서해안 쪽에 조금 나쁨 수준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2.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22대 총선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에 담긴 민심은 여야 각 당의 의석수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정치 공부 코너의 키워드는 의석수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의석수의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모두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역구 당선자들은 어제 새벽 대부분 확정됐는데 비례대표 선출이 늦어지면서 최종 의석수는 어제 오후에 결정됐습니다. 먼저 최종 의석수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이렇게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비례 14석이 있죠. 더불어민주연합. 사실은 이 절반은 그 시민사회 내지는 진보정당 몫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따지면 7석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실효적인 의석수는 168석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비례 의석까지 포함해서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 진보당 의석수는 아마 이 더불어민주연합 쪽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늘어나는 거로 조정이 좀 될 것 같고요.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이제 지역구 기준으로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 90석, 새로운 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네. 이렇게 차지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통선에서 특이한 점이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이런 적 거의 없었죠. 네네. 예, 보통은 이제 무소속 당선자들이 한 너댓 명은 보통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보가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총 58명이 이제 있었는데요. 전원이 이제 그 낙선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군사 독재 시절이자 정당 추천제 채택했던 6대에서 8대 총선 제외하면 최초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거대 양당이 이제 서로 심판론 띄우면서 극심하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 정치를 펼친 그런 이제 탓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물론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못 미쳤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 또 이 보면 제3지대 신당 출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양당이 컷오프 인원을 좀 최소화한다든지 어떻게든 좀 탈락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네네. 가능한 한 이제 경선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경선 탈락하면 탈당을 하기에 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또 운영도 좀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선거법이야 뭐 다 아시겠지만 당내 경선 탈락자들이 동일 지역에 또 예 나가서 출마하지 못하도록 네네.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등이 다 좀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관심이 범야권이 200석 넘냐 이제 여부였는데요. 네. 개헌선이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야권이 압승을 하긴 했지만 200석 넘지 못했습니다.
200석 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차이가 나나요? 네.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되겠죠. 네. 200석을 만약에 넘겼다 그러면 범야권은 대통령 탄핵안 당연히 이제 그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개헌안 발의도 이제 가능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200석을 넘기면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무력화시킬 수 있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까지 이제 야당의 국민이 이제 힘을 실어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야권에 이제 이 200석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 해석을 굳이 하자면. 현 단계에서 이 대통령을 탄핵까지 할 의사는 이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다만 탄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단을 허락할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정치, 일방 통치식 통치 방식을 좀 바꿔보라 이런 이제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담긴 민심 말씀하신 거고요. 네. 자 이번처럼 야권이 180석을 넘으면 달라지는 것이 또 꽤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입법 복주가 가능한 선입니다. 국회 안에서. 예, 그래서 이제 국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 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이제 여당의 단독 처리 강행 사례가 이제 과거에 증가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고 이 법은 여야 쟁점 법안의 경우에 국회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네. 그래서 180석을 가지게 되면 바로 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 이런 이제 권한이 생기는 거나 다름없고요.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도 있고 또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입법 지연을 시키는 것조차도 중지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여당이 반대하는 이제 쟁점 법안을 비롯한 여러 의안들의 단독 처리 이런 게 네. 이제 가능해진 거죠. 자 이번에는 국회 과반 얘기를 해볼게요. 국회에서 네. 300명의 과반인 151석을 얻는다면 앞서 언급된 개헌이나 패스트트랙 같은 거 제외하고 뭐 일반 법률안 같은 거요 거의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국회 과반 의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국회 의장직 확보를 이제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이제 우선 배정. 내지는 확보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생기는 셈이고요. 네. 거의 모든 법안과 예산안 통과에서 이제 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 가능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임명권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처리 또 장관과 검사 탄핵 소추안 처리까지 가능해집니다. 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이제 단독 과반으로 국회 1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대 총선에서 과반에는 실패했지만 1당을 차지한 경우들이 역대 총선에서도 꽤 있었습니다. 이 네. 경우에 당연히 2당이나 3당보다는 더 많은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권한들이 있나요? 그렇죠. 우선 이제 그 아무래도 원구성할 때 네네. 이제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이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 과반이 되면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국회의장직 가져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협상을 이제 해서 그걸 조율을 다 해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직도 그렇고 국회 상임위원장직 배분 이제 그런 것 등 관련해서도 이제 협상이 굉장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루하게 진행이 이제 되기 마련인데 네. 어찌됐건 그렇더라도 운영 어찌됐건 주도권은 좀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거대 양당에 비하면 이제 적은 수지만 의석수 20개, 20석 네. 이른바 원내 교섭단체도 상당한 의미가 있죠. 어떤 게 달라집니까? 예, 교섭단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굉장히 사실은 네네. 국회 내에서의 이제 그 권한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큽니다. 네네. 국회법 33조를 보면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열몇 석 이렇게 이제 얻은 정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다른 정당 소수 정당하고 힘을 합쳐서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좀 이제 애를 쓰죠. 교섭단체가 되게 되면 이제 정책 입법에 필수적인 정책 연구위원을 국고 보조로 둘 수 있습니다.
아, 네.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실은 수십억 단위의 이제 입법 지원비까지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또 이 국회 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에 해당하는 뭐 윤리심사 요구라든가 의사 일정 변경 동의라든가 국무위원 출석 요구, 의안 수정 동의, 긴급 현안 질문, 네. 본회의 위원회에서의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확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원 선임 이런 거에 있어서도 권한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또 국고 보조금 이것도 좀 받는 데 훨씬 더 유리해지죠. 네. 국회 전체 의석수를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국회 운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상임위입니다. 특히 상임위원장 자리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네.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전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의석수 비율로 해서 그 지금 상임위원장 자리 18개 네네. 그거를 나눴을 때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제 조금 더 많이 가져가려고 이렇게 네. 힘겨루기가 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석수 순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 상임위원장 자리도 약간 좀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예, 예.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특히 법사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영향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원구성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 결국은 단판으로 이런 것을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선 당선인 만나보고 있습니다. 팽팽한 접전 끝에 승기를 거머쥔 서울 영등포을 민주당 김민석 당선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서울 영등포을은 약 1100표 차이 의원님이 박영찬 국민의힘 후보를 1.15%포인트 차로 눌렀습니다. 신승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영등포 유권자가 보여준 표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영등포 지역은 원래 보수 표심이 상당히 강하고 이렇게 한쪽 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곳인데요. 근데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면서는 역시 이번 총선 전체에서 나타난 국정 방향을 바꿔라 이 변화 또 심판 이런 민심이 그 기본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사선 하시는데 남들보다 좀 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1992년에 14대 총선에서 여당 검을 나홍배 후보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던 이제 그때가 만으로 28살이었고요. 네, 32살 때 1996년 초선, 36살 때 2000년 재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그때까지 사실 정치인 젊은 정치인 김민석의 앞을 가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이제 봤고요. 그 이후에 예. 멀고 먼 길을 돌아서 20년 만에 2020년에 국회 재입성했습니다. 아마 그때 감회는 남달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격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지역구는 일관되게 영등포입니다. 사선고지에 오르신 소회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저희 지역이 어제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사선은 처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영등포을구에서. 뭐 저희 지역은 저에게는 고향이고 뭐 가족이고 부모이고 뭐 이런 곳이어서 말씀처럼 저는 18년 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2년에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낙선하면서는 네. 18년 만에 국회에 돌아온 건데 그 사이에 뭐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근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다시 이번에 사선을 만들어주시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우리 지역구의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굉장히 크죠. 네. 자 개인 당선도 기쁘지만 민주당이 압승한 것 총선 상황실장으로서도 느낌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어떤 전략이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선거는 사실은 전략이라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민심을 다 뜨는 거죠.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역 선거도 치르지만 중앙당 선거를 함께 치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힘들 선거이기는 했습니다. 이게 에너지 소모가 실제로 3배, 4배도 들더군요. 그런데
특별한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결과로도 나타났지만 민심 자체가 이 국정의 변화와 심판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잘 받아 안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슬로건을 정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절제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어찌 보면은 여와 야의 선거 성표가 달랐던 것도 상대방이 그런 민심을 어느 정도 읽고 인정하면서 그에 반영하는 태세를 취했다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는 어쨌든 민심의 요구를 가급적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려고 저희로서는 노력을 했고요. 네네. 상대 측에서 이 선거의 전략이나 어떤 구호나 메시지 이런 것은 그렇게 주요하지는 않지 않았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처음 말씀하시고 질문 주신 것이 어떤 전략이 주요했나 이렇게 말씀 주신 건데 선거 전도 그렇고 지금 끝난 후에도 그렇고 결국 정치나 선거의 핵심은 민심을 읽고 그거를 그냥 순응하고 받드는 거니까요. 그러려고 노력은 했다. 그런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변호사 포함해서 친명 대다수가 국회 입성한 걸 두고 당내에서 뭐 공천 전략이 결국 성공한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물갈이도 됐다. 많이 됐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는 반면에 막판 논란이 됐던 이제 양문석 김진혁 후보도 당선이 됐습니다. 국회 입성 후에 논란이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일부 사법 절차도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공천도 당이 한 거니까 그 부담도 당이 지게 되는 겁니까? 공천을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공천을 개별개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틀에서 한국 정치의 흐름이라는 것이 저는 더 사실은 중요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정치의 주인이 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한국 정치가 정말 주권제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개별적인 후보들 간의 그 차이도 있지만은 예. 가장 중요한 큰 문제는 민주당 공천의 바닥 민심이 그리고 실제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사실상 한국 정당 중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중적인 아주 대규모 거의 100만 수준을 넘는 이런 당원을 가지고 그 당원들의 권리가 실제로 행사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중적인 정당 정치가 실제로 작동되는 거의 유일한 당인데 이제는 이제 그러한 것이 정당의 공천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아마 그 흐름을 이제는 누구도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계파적 시각에서 뭐 어떤 계파가 더 많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큰 흐름과 선택이 작동되었다라는 점이 저는 제일 중요한 평가의 대목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더 완성도를 높여갈 것인가 하는 게 향후의 숙제라고 봅니다. 당선자 중에 혹시 저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된다거나 하면은 당헌당규상 거기 새로 안 내는 게 지금 규정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석권했지만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온 것이 낙동강 벨트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많이 흔들렸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막판에 조국 혁신당 바람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으로 오히려 부울경 보수층, 특히 샤이 보수층이 결집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떤 이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데이터도 보고 조금 더 저희들이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심층 분석을 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말씀처럼 실제로 저희는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미 의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원내 진입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여론조사가 비교적 높게 나올 때도 실제 선거에 들어가서는 그 결과가 여론조사 기대치보다는 통상
더 낮게 나온 그러니까 거기서 낮다는 거는 낮은 수치죠. 네, 낮은. 그걸로 나온 네. 결과가 사실 종래에 쭉 있어 왔기 때문에 특히 저기 열세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낙동강 배수가 그렇죠. 된다 이런 예, 지역 예. 말씀드리니까 예. 종래에도 과거의 선거에서도 더 여론은 좋았는데 뚜껑을 열고 나면은 실제 의석수는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기대 반 조심 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벽을 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그 평균 득표율들이 굉장히 다 박빙으로 간 것은 네네. 감사한 일이고 근데 말씀처럼 왜 그 기대치 또는 여론조사치가 그대로 실제 투표로 반영 못 되는가 하는 것을 이번 선거에는 뭐가 작동했는가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 되고 또 한국 정치 자체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원인 그거는 뭐 다 알려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저희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면서 국정 쇄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국정기조 전환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국민들이 딱 이렇게 보면서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우선 이런 정도의 선거가 있었으면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소회를 국민 앞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금 대통령께서 선거 이후에 말씀하신 그 언급만 가지고는 무엇을 어떻게 진정으로 변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아직은 가늠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네. 사실 뭐 총리가 그만둔다, 비서실장이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 국민에 대한 태도, 국민과의 소통 방법, 뭐 야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이어서 혹 뭐 당장 말씀을 정리하기가 어려울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깊이 숙고해서 본인의 육성으로 그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정치와 어떤 민생, 국민이 바라는 바가 정상으로 가는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이제 투표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진심으로 그에 대해서 답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과의 협치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남을 야당에서 그동안 많이 얘기해왔고 총선 이후에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도 뭐 이런 그 서로의 대화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투쟁 혹은 반대 일변도가 아니라 국정 중요한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협조할 건 협조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돌이켜보시면은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총리 인준에 대해서 굉장히 총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을 했고 그 여러 가지 국정협조 노력을 야당이 했죠.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대화 시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국민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통상적이고 기계적인 이렇게 어떤 균형론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은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깊이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변화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시간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국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와 같이 민심이 있고 또 총선 결과가 나왔고 또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대화도 해가면서 법도 통과시키고 할 텐데 그런 것을 해도 그냥 종래처럼 본인의 어떤 선호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비리를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다 하는 것들을 다 거부해버리는 방식으로 그냥 가겠다. 네. 만약에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풀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미 이제 지난 2년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시작하시기를 기대하고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네.
국회 어떤 그 여야 간의 협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상징적인 부분이 아마 그 법안 처리일 텐데요.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세 감면 재건축 규제 관련 완화 법안이 사실상 국회 문턱 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 의원님도 여의도 재건축 공약 뭐 이런 거 아마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의 법안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약간 그 유연성을 민주당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뭐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네. 국회라는 것은 모든 법안을 다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해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가 생각 못한 거를 다른 의원이 더 좋은 안을 내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당이 우리 당이 생각 못한 거를 이렇게 짚어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는 개선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통상적으로 진행이 돼 왔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할 것이 아직 뭐 토론을 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에서 처음 창당 때부터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마 제기를 하고 법적 추진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선대위 해단식 때 말씀하셨지만은 너무나 지금 어렵고 시급한 것이 국민의 경제, 민생, 생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 하는 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사실인 상황이어서 당연히 이제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가 말씀하시는 어떤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기본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큰 바탕에는 국민들이 절박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의 문제를 푸는 것을 큰 바탕과 중심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꼭 무슨 선후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법들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1호 법안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사실 상징성의 문제일 뿐이고 네. 지금 바로 처리해야 될 그러니까 다음 국회에서가 열리면 처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야 간의 의논만 되고 또 현재 이번 총선 결과를 그대로 해석해서 남아있는 국회 임기 기간에 만약 우리가 제대로 반영한다면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최상병 관련한 법이나 특검이라든가 또는 네네. 이태원 관련한 것들은 사실은 너무 당연하고 미루고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들 아니겠어요? 뭐 간호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하다 싶은 내용을 여당의 정책위 의장께서 이미 발의를 한 내용들도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좀 실책을 했다 하는 부분들은 이번 국회 임기 안에도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민주당 차기 그 지도부 구성에도 이제 촉각이 곤두서는데요. 김민석 의원님 이제 4선이 되셨는데 대표나 원내대표 도전할 생각 있으세요? 이제 뭐 생각해서 저도 어떻게 역할을 할지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22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어떤 정치 보여주고 싶으신지 짤막하게 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아직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처럼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했고 오랜 길을 돌아와서 다시 또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보다는 역사와 국민을 생각하고 가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직 올바른 정치, 바른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정격시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교육대학 입학 정원 감축 관련해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여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교대 정원을 줄이기로 했어요. 네, 13년 만에 감축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고3이 입시를 치르는 2025년부터 감축이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사 양성하는 곳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교대, 그러니까 뭐 서울교대, 부산교대 이런 식으로 지역명이 학교 이름에 붙어 있죠. 이런 교대가 전국에 10개가 있고요. 이제 이런 학교들은 모두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종합대학 중에도 있거든요. 초등교육과가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또 이대 초등교육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초등교육과가 또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 합쳐가지고 교대가 10개, 초등교육과가 3개 해가지고 13개의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3개 대학에서 매년 그 3,847명이 이제 정원이거든요. 이 정원을 내년부터 줄이기로 한 거예요. 12% 줄이기로 했고요. 12%면 457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13개 대학 중에서 이화여대는 사립이거든요. 여기는 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원이 39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데는 한 100명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규모도 적고 사립이니까 그냥 정부가 알아서 스스로 조정을 해라. 이렇게 좀 맡겨둔 상태고요. 여기 빼고 나머지 12곳, 그러니까 국공립대학만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39명 빼면은 전체 정원이 3,808명이 되고요. 여기서 아까 457명 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종원은 정원은 3,390명이 되는 겁니다. 네. 모두 이제 13년 만에 감축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13년 동안은 전혀 정원 조정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용된 게 2012년부터였고요. 2016년에 줄긴 했는데 그때 딱 한 명 줄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3,848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847명이 2016년에 된 거고요. 그 외에는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동결 상태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올해까지 12년간 쭉 이어져 왔던 거고요. 지금 2025학년도부터 적용이 되니까 당장 올해 고3 학생들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고2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다만 추가적으로 감축을 더할 거다 이렇게 예고되진 않았습니다. 즉 2026년도 정원은 2025학년도랑 동일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매년 줄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게
이미 교대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중도 이탈 비율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학했다고 다 졸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연 8.5% 정도 된다 그래요. 이탈한 네. 학생들이요. 그래서 요것까지 정부가 고려를 해보니까 연간 졸업하는 인원은 한 3천 명대 초반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교육부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줄였고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요 정도면은 일단은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다만 앞으로도 학생들의 입학 상황이라든가 또 인구가 더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봐서 추가 조정할 여지는 있다라고 합니다. 입학생 자체를 줄이는 건 교대를 졸업해도 초등학교 교사로 바로 근무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건가요? 네, 이것도 한 요인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초등학교 학생들 줄어들고 아이들 줄어들고 그다음에 학교도 줄어들고 이것도 요인인데 임용도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임용 대란이다, 임용 절벽이다 이런 표현들 기사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단 초등학교 교사로 정식 발령이 나는 길은 교대를 나온 다음에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즉 졸업만 해서는 주어지는 건 2급 정교사 자격증이고요. 이 정교사 자격증 가지고는 이제 기간제 그 교원의 자격만 주어집니다. 기간제 교원으로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합격 인원을 점차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교대를 졸업해도 정교사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점차 줄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학교도 적기 때문에 신규 초등학교 채용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강두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올해 전국 10개의 이 대학교의 그 임용 합격 비율을 추산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51.7%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대를 졸업해도 2명 중에 거의 1명은 임용고시에서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교대를 졸업한다라고 해서 임용이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좀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별로도 보니까 서울교대가 이 교대 중에서는 뭐 간판대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교대도 임용고시 합격률이 62.0%고요. 네. 다른 대학들은 50%. 그리고 일부 보니까 뭐 경인교대는 가장 합격률이 낮았는데 47.1%였습니다. 즉 이 얘기는 그 절반도 임용고시를 합격을 못한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이 수치 자체도 굉장히 계속 하락세예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채용 인원이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하는 정원들은 그 입학 정원 한 3,8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채용 인원, 그러니까 이게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에서의 그 수요는 2014년에는 한 7,38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입학하는 사람들의 두 배 정도는 시장에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비교적 들어가기가 쉬웠겠죠. 한 해 졸업하는 교대 학생의 두 배 수준이니까요. 근데 이게 계속 줄었습니다. 계속 줄어서 2018년에는 4,000명대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이 되니까 3,758명이 되는데 역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학하는 정원보다 필요로 하는 인원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게 크로스 현상이 2022년부터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적게 초등학교 교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사로 뽑는 임용고시 경쟁률도 치열해졌는데 합격을 하고도 대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이게 또 하나의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네. 교대를 들어가더라도 바로 임용고시를 합격을 했는데 또 발령을 못 받는다. 뭐 요거 또 하나의 페널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령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작년 3월 기준으로 보니까 이 발령대기 예비교사들이 전국에 2천 명을 넘었어요. 임용고시를 굉장히 어렵게 합격을 했는데 아까 합격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반 정도 합격을 하는데 합격을 했는데도 바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 딴 거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딴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강사 아르바이트 이런 걸 하면서 버티고는 있다 그래요. 서울 지역을 보니까 작년에 초등 임용교시 임용고시 합격자가 115명이었는데 네네. 전부 다 대기 발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서울 지역에서는 신임 교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대의 지위 자체가 좀 낮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교대 졸업하면은 채용이 보장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시절이 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대가 자체가 인기가 좀 많았었던 게 원래는 교대 졸업하면은 졸업하고 동시에 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취직을 한 거잖아요. 경제활동도 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정년도 보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업무도 비교적 뭐 보람도 있는 데다가 어렵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작년 초에 보면 서희초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고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즉 임용고시 선발 인원도 줄었는데 일도 힘들어요. 일도 힘든데 임용고시가 되더라도 바로 자리도 또 안 납니다. 이런 현상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입시에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교대를 나왔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공부 잘했네 이런 평가들을 받았었는데 왜냐하면 간판으로 꼽혔었거든요. 근데 점차 지금 수시에서 정원을 못 채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수시를 보니까 서울교대마저도 정원의 20%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울교대가 이제 수능으로 들어갔을 때, 정시로 들어갔을 때 지난해 기준을 보니까 4개 과목에서 등급 합이 9를 넘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서울권 대학 입학 수준이 좀 뭐 쉽지 않은 수준 그런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교대 인기가 많이 줄었다, 시들해졌다 이런 것들을 입시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직 교사들은 정원 감축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나요? 그 지원자들이랄까요? 그러니까 교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축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률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반면에 교원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이 반반 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일단 임용되기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진입을 해야 되는 교대생들 입장에서는 정원을 줄이는 걸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대학생 연합회라고 교대련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941명 중에 교대생들이에요. 85.9% 거의 90% 가까이가 교대 정원 감축 필요하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용고시 통과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설령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배치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럼 차라리 정원을 줄입시다 이런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반대 목소리는 교원단체들이 내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청이죠. 여기는 오히려 교원학충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과밀학급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기 있는 초등학교에는 또 학생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해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되는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디지털 교육 같은 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학생들도 추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러니까 정교조죠, 줄여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필요하긴 한데 교대 정원을 무작정 감축하면은 공공성에 악화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반대 목소리를 교육부가 일부 수용을 했던 거예요. 원래 교육부는 20% 줄이려고 했거든요. 아까 줄인 인연이 줄이려고 하는 인연이 1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반발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인원 갑자기 줄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12%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감축 폭을 줄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줄이긴 줄이는데. 그렇죠. 20%를 12%로 줄였고요. 이건 또 대학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종합대학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입학 정원이 줄게 되면은 학교의 존폐 자체에 위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초등교육과가 있어서 여기가 인기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가 또 인기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충원을 하고 또 옮겨갈 수도 있고 뭐 미달학과가 생겨도 다른 과로 버틸 수가 있는데 이 교대 같은 경우에는 오직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이 교대 자체가 외면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직업 자체가 좀 부침을 많이 겪게 되면서 학교 운영도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의 독립된 대학으로 교대가 운영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는 학생 규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숫자 자체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목소리도 교대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속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 1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남양주에서 상해까지 밀리고요. 하남분기점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이후 서한남에서 송파까지 흐름 답답하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또 팔탄 분기점부터 정체 빚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신가리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남사진이 일대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문학에서 남동까지 또 안현분기점에서 광명터널까지 각각 이동량이 많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은 오창분기점에서 증평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정체입니다. 또 지나서 광교터널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후 용인에서 양재터널 사이 속도 더딥니다. 호법분기점에서 이천 사이로는 4차로 막고 작업 중이고요. 또 대관령 7터널 안으로도 1차로에 공사 구간 자리합니다. 각 구간 참고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금요일 코너 한 주간의 랭킹 뉴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기간 동안 곳곳을 덮었던 현수막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현수막을 재활용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여전히 처리는 어렵다고 하네요. 네, 선거 기간만 되면 이제 건물 한 면 전체를 덮는 뭐 대형 현수막 뭐 이런 다양한 현수막들 많이 보셨을 텐데 문제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 버려지는 폐현수막 처리 문제인데요. 현수막 대부분이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땅에 묻어도 분해가 되지 않고 만약에 불에 태우게 되면 온실가스와 유해 물질들이 배출돼서 환경 오염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수요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21대 총선부터 3년 동안 치러진 선거에서 사용된 그 현수막만 전국 한 4,400여 톤 정도 되는데요. 네. 재활용된 비율은 한 24%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차라리 온라인이나 플랫폼을 통한 홍보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 어떻겠냐라는 이제 조언도 나오게 하는데 이런 선거철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현수막 처리 문제도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총선 뒤처리 쉽지가 않네요.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남자친구에게 납치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2년 전, 그러니까 2022년에 일어난 일인데 한 30대 여성이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이제 녹취록이 이제 유족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어보면 비교적 여성이 차분한 목소리로 아, 내가 납치를 당해가지고 어디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납치를 했다고요? 라고 되물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납치가 돼서 내가 지금 어느 어디 IC로 뭐 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적 좀 또박또박한 목소리 의사 표현도 하고 그 경찰이 조금 더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남성이 이제 남자친구로 보이는 남성이 아 술이 취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자르면서 이제 경찰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온라인상에서도 좀 반응이 조금 분분한 게 아, 이런 조금 위급한 상황임을 좀 느낄 수 없는 이런 대화가 오갔으면 경찰도 출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 그래도 납치라는 단어 그리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정황이 확실한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건 좀 미비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일단 유족들은 이제 경찰로 이제 손해배상 3억 정도 지금 청구한 상황이고 경찰은 사망 사고와 본인들의 그 출동과는 인과관계 없다라고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은 돌반지 하나 사기도 망설여질 정도입니다.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했죠? 지금 금 한 돈 그러니까 3.75g을 사려면요 40만 원 정도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참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금값이 비쌀까라는 이제 원인 분석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에 들어갈 거라는 이제 기대가 계속 있다 보니까 금값이 계속 오르는 것. 금리가 오르게 되면 돈을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적으니까 차라리 이 현물 이런 현물의 매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좀 더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중앙은행들도 많은 금을 좀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중앙은행들도 왜 금을 사들일까? 그럼 일단은 지금 계속 치솟고 있는 미국 부채 문제 그리고 올해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예측들 때문에 비교적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 현물 투자를 하실 때는 거래 수수료도 있고요. 네네. 또 증권사마다 또 수수료나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달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일단 경기도 김포시가 지난 8일부터죠. 시청 홈페이지에 노출됐던 업무별 담당자, 그러니까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내부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이제 성씨만 뭐 김씨, 황씨, 뭐 이씨 이렇게 공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시청 이제 각 부서 출입문 앞에 원래 직원 배치도에 사진도 같이 붙여 있었는데 네. 이제 사진도 없앤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가 지금 부산, 뭐 인천, 충북, 천안 이렇게 지자체마다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신상이 사실 온라인상에서 사실상 공개가 되면서 너무 압박을 많이 받은 이제 공무원이 숨진 사고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제주도에서는 고사리를 캐러 나갔다가 목숨을 잃는 일까지 생겼다고요. 최근에 60대 남성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이제 수색에 나섰는데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80대 여성도 한 이틀간 수색해서 겨우 구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공통점이 다 제주도 고사리를 캐러 가신 거예요. 근데 고사리를 캐러 갔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야생 고사리가 뭐 오름이라든지 고자왈 그러니까 약간 좀 해발 한 600m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풀밭 틈으로 이제 자라 있는 이제 고사리를 찾으려고 계속 이제 바닥만 보다 가면은 자기 이제 그 방향 감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각을 잃기 쉽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사리를 캐다 보면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내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탈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서 좀 많이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이런 고사리뿐만 아니라 산나물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산에 산나물 캐러 가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본인 소유가 아니면 어떤 산에서 캐시는 거 다 불법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종의 절도 행위네요. 자,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싼 가격으로 인기 끌고 있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 사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판매하는 어린이 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을 보면 어린이용 뭐 물놀이 튜브, 보행기, 뭐 사탕이나 바나나 모양의 치발기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발암 물질로 이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뭐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불임을 유발하는 생식 독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발기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있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서 질식 위험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사시거나 할 때 조금 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광장시장은 바가지 상술 논란으로 시끄러웠고 개선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여전히 바가지를 씌운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요. 이게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 때문인데 그러니까 유튜버가 외국인 친구랑 광장 시간에 이제 광장 시장에 방문을 해서 이제 만두를 주문을 한 거예요. 고기 만두만 본인들은 시켰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분이 믹스 그러니까 섞겠다는 이제 영어를 쓰면서 김치 만두를 같이 섞어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 만두만 시켰으면 5,000원인데 김치 만두를 임의로 섞어주면서 두 배를 받은 거죠. 그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 친구가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논란이 2월에도 있었습니다. 뭐 순대를 시켰는데 골고루 섞어줄게요라고 하면서 원래 시킨 가격보다 또 비싸게 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가격이 엄청 높게 받았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뭐 지난해 바가지 논란으로 우리가 이런 개선책을 내놓겠다라고 한 것과 너무 좀 무색하게 계속 이런 게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호가하는 이른바 명품 가방들. 당연히 원단도 좋고 또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탈리아 이제 대표 브랜드 조르조 아르마니 가방이 실제 제작되는 곳이 공개가 됐는데 저도 막연히 생각했을 때 뭐 한 장인들이 일렬로 착 자리를 잡고 뭔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공개된 공간을 보면 엄청 좁은 공간에 뭐 가죽 천 원단 뭐 쌓여 있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니까 그 노동자분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불 잡동사니가 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게 하천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니 같은 경우에는 의류나 액세서리를 이제 담당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네. 이 자회사가 하청업체를 고용했고 또 이 하청업체가 다시 중국 업체한테 하청을 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넘는 가방의 공급가가 한 13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또 임금이나 이제 노동 문제도 불거졌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개가 됐던 그 제작하는 현장에 불법 체류 중국인 노동자분들이 가방을 만들고 있는데요. 휴일도 없이 하루 14시간이라고 시급은 우리 돈으로 5천 원도 안 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라노 법원이 일단 폐쇄 명령을 내렸고 사법관리 대상으로 지정도 했는데 아르마니 측에서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가 13만 원. 충격이죠.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부터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시행되면서 취득가를 기준치보다 낮게 신고하는 꼼수 신고가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보시다시피 연두색 번호판 아마 종종 눈에 띄실 텐데 네. 이게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러니까 법인 차량에는 그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연두색 번호판을 이제 좀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꼼수가 나오는 건데 실제 한번 봤다고 합니다. 8천만 원 이상 수입 법인 차량 수가 한 5천 대 정도 되는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한 20% 가까이 줄었어요. 네. 그런데 8천만 원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 차수를 보니까 전년보다 한 천 대 정도 더 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게 네. 8천만 원이 아닌 거죠. 실제 가격은 8천만 원이 넘지만 자동차 등록증 비고란에 기입하는 자동차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차량 가격이 8천만 원이 넘어도 뭐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서 뭐 그런 것처럼 꾸며서 차량 가격을 낮춰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꼼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허점을 악용하는 것도 좀 막아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랭킹 뉴스 KBS 황정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황 기자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우리나라가 정치 과잉이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인들끼리, 친구끼리,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언성을 높이는 집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나친 정치 관심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치열함 때문에 우리나라가 역동성이 있고 또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던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젠 차분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지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엔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전종철 기자입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